은별 씨가 왜 뒤집었어요? 금별이 시댁 쇼핑몰이잖아요. 시댁에서 알면 오해 생길까봐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. 아니 그게 말이 돼요? 절대로 오해받으면 문제 커지니까 그럴 수도 있죠. 모른 척 해줘요. 수성재는 왜 간 거예요? 아 차영일에 왜 은별 씨가 불려간 거냐고요? 아니 엄마 말대로 뭐 또 뒤집어 써주러 갔어요? 아니에요. 아니면 뭔데요, 애? 아 왜 말을 못해요? 나중에요. 나? 서준 형이 왜 만났어요? 수성재 앞에서 만났어요. 서준 형도 관계 있는 일이에요? 우연히 만났어요. 왜 온 건지 나도 몰라요. 우연? 내가 서준 형 만나서 직접 물어봐요. 물어보기 전에 사과부터 해요. 폭력 쓴 거 정말 실망이에요. 나도 실망입니다. 서준 형이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자식 차를 타고 집앞까지 와요? 누구 보라고요? 한주 씨! 나다 잠깐 보자. 전화로 얘기해. 아이씨 은별 씨 너네 집 왜 간 거냐? 처제한테 안 들었어? 아, 처형일이라고 말하고 말을 안 해. 은별 씨 왜 너네 집에 불려간 거냐고. 내 와이프 얘기 너한테 하고 싶지 않다. 처제한테 들어. 장모님한테 듣던지. 대체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을 안 해요? 너 벌금 안 냈어? 무슨 소리야? 벌금 낸 게 언젠데? 금별아, 박서방 전화 없어? 벌금 냈는데 뭐야? 무슨 벌금? 옷 벌금 맞은 거 냈는데 독촉장 날라왔대. 야, 벌금 냈어. 언제 냈어? 얼마 전에 냈어. 얼마 전? 너 그게 언제적 일인데 너 진짜! 아 냈으면 됐잖아. 시간차 때문에 독촉장 왔나 보지. 아 전화해서 냈다고 해. 뭐가 문제야? 너 지금 금별이한테 그거 따지게 생겼어? 너 때문에 금별이 쫓겨났어. 그깟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. 금별이 이혼 당하면 그땐 너 죽고 나 죽고야. 내가 왜 죽어? 내가 뭘 잘못했는데?